He's gentle and kind and totally blind to not see the life we could lead. And he is destined to be my favorite regret.이번 때쯤이면 이 하나리조트 설악수련원을 꼭 오는 것 같아요. 풍경도 공기도 너무 좋지만 자연 속 노천 온천도 즐기고 또 주위 관광하기에 위치도 좋거든요. 그리고 이 유럽풍 분위기가 이맘때쯤 제일 예쁘더라고요. 룸 크기나 컨디션도 좋지만 뷰가 너무 좋아서 자주 찾게 되는 곳이에요. 방도 여러 개, 온돌방도 있어서 가족이랑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. 이건 황심탕인데 설악소라노의 대표 메뉴예요. 황심탕의 심자가 마음심인가? 내 마음처럼 맛이 참 깊네. 고기도 버섯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이거 봐봐. 역시 날이 추워지면 이런 뜨끈한 걸 먹어줘야 된다고. 이 설악 워터피아는 하루 3,000톤의 온천수가 쏟아진대요. 저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다른 온천 대신 이 워터피아를 꼭 오거든요. 설악산의 풍경도 즐기면서 여러가지 테마의 온천탕을 들어가 보는 재미도 있어요. 밤이 되면 야경이 더해져서 더 예뻐요, 진짜. 피부의풍류까지 내 앞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. 온천으로 풀고 집중 마사지까지 받으니까 지금 완전 녹아요. 하나리조트 이용객에게는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세요. 여기서도 황심탕 먹을 수 있다. 이거 맛있어. 오늘 늦잠을 좀 잤는데 여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11시까지 느긋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속초 여행 중에 산과 바다만으로 아쉽다면 예술 작품을 보면서 사진까지 예술로 나오는 이 바우지음 조각 미술관도 들려보세요. 그래도 속초 하면은 설악산을 빼기가 아쉽잖아요. 케이블카를 타면 아주 쉽게 권금성까지 올라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. 이 설악산의 풍경도 놓치지 마세요. 강원도, 특히 속초는 산과 바다를 모두 여행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조금만 나가면 바다를 가득 담고 아침에 눈 뜨니 산의 풍경까지 너무 좋고 맑은 공기에 자연을 보면서 따뜻한 온천을 하는 것도 좋았고 스타벅스부터 편의점,
세탁실, 오락공간, 푸드트럭 등 리조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. My passion just waits to be free.